자, 따진다. 따지는 거는 이렇습니다. 여기 학부모총회를 3월에 하면 꼭 3월에 이제 대청소를 해요. 그리고 애들한테 봉사활동을 1시간씩 줘.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내일 학부모총회니까 교실 좀 깨끗하게 하자. 자, 여기 어느 해 이렇게 바닥에 백목으로 긋고 여긴 21번, 여기 22번, 23번, 23 다 그래도 흐뭇해가지고 자 봉사활동 주니까 해야지. 뭐 질문 있냐? 쓸데없이 질문했어. 진짜 질문이 나왔어. 무슨 질문? 저쪽에 있던 손님들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아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거지. 옛날 같으면 이랬습니다. 김이 뽀로록 오른다. 나와 이 새끼 한다. 싸대기를 갈긴다. 에코피 난다. 이게 옛날이야.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내 연금 날라간다. 나무 가세요, 보세요.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말하시면 안 되고. 요즘 명태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. 애들의 낯선 행동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되니까 막 손이 올라가는 게 본인이 이렇게. 그래서 안 돼! 내 연금을 지킵시다. 그래가지고 지금 명태가 되는 거예요. 이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. 자, 그러면 현직계에 계신 선생님은 내 연금 지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돼. 그렇죠? 그리고 선생님들도 얘들아 각자 자기 모든 별로 자기 청소하 정리해라.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그래. 어떻게 할 것이냐? 응? 아, 총괄 감독? 이게 정색하면 돼안 돼? 이렇게 정색한 대답이잖아. 선생님은, 왜? 진지충이야. 진지충은 안 돼요, 저도. 치매 어머니가 땡깡 쓸 때, 진지하게 대답하면 이겨쳐. 한번 해보세요. 아, 해보면 알아. 어머니가 땡깡 놀 때, 예? 애미가 내돈 훔쳐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아, 엄마도 내돈 훔쳐간 적 있잖아. 그럼, 어? 말안 되는 얘기엔 어떻게 대답해야 돼? 말안 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. 애미가 너 때렸다. 엄마도 나 어릴 때 때렸잖아. 뭐지? 이렇게 하면 금방 까먹으셔. 어차피 뭐 망상인데.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감독해야지. 어떻게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? 어? 이 새끼 봐라 이거. 야 이거 또안 돼. 거기서 막더 열만 더 올라가. 몇년 전에 선생님들 토론을 했어요. 이렇게 중에서 어느 모듬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. 여기님만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. 이랬어. 그랬더니 교무실을 왜 우리가 해요? 에휴, 한숨 나오죠. 저는 이 디프레션, 영어의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혀요. 디프레션, D가 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. 프레스는 누르다잖아요. 기계에 아래로 누른다 이게. 저 밑바탕에 다 뭐다? 우울이 있다고 그랬죠? 뇌가 점점 작아져요. 그래서 저기 뭐만 남아? 점으로 남았어요. 우울한 이웃 아줌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? 그 아줌마가 이기지. 왜 이겨? 말이 안 되니까 이겨. 왜 말이 안 돼? 말이 다새 나가. 얘도 왜 선생님은 어디 하냐고 왜 묻느냐? 고도 우울이에요.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가?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, 불공평해? 불공평하다는 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야, 이렇게. 그래서 당신 착한 척하지만 결국
당신은 우리한테만 시키고 당신은 안 하잖아. 이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. 고도의 우리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? 누가 뭐 안 된다 그랬니? 첫 번째, 그 애들이 이렇게 낯선 행동하고 그럴 때요. 첫 번째는 쌩 까는 겁니다. 쌩 깐다는 거 아세요? 네. 에, 못 들은 척, 못 들은 척, 못 본 척 하는 거예요. 와, 그러면, 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. 그 주변 애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? 저 새끼 또 시작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말리면 나만 바보야. 그리고 주변 애들은 야 기대하는 거예요. 야 오늘 잘하면 수업 안 하겠다. 선생님 열받으면 오늘 수업 안 하잖아. 이제 응.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? 자습이지. 최고의 명강의가 뭐예요? 휴강이잖아. 휴강. 대학 다닐 때 그랬잖아. 우리 휴강이 최고였잖아. 저희 때는 한 학기가 휴강이었어. 80년도. 독후감 엄청 썼네.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야. 그게, 아니, 그걸 뭐 강의라고 하시오? Ability to ignore. 못 본 척 하는 능력입니다. 어른이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가 자녀, 애 둘이 와서, 아, 애들 잘할 때 짜증나. 선생님, 우리 애들은 왜 눈앞에 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 눈앞에 와서 싸우죠. 어디 가서 싸워? 관심 받고 싶어서 싸우는 건데.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지, 잘한다. 얘는 참 우등생이다. 대답을, 정답을 딱딱 말해. 그럴 때는 슬그머니, 엄마 시장님 갔다 올게. 그 꼴을 보지 마. 피할 36개 주랭랑이에요. 그게 근데 이 갈등 장면에서 30, 싸움에서는 36개가 맨 마지막 전술이지만 갈등 해결 장면에서는 첫 번째입니다. 장면을 피해라는 거야. 싹 못 들은 척 해준 거야. 우리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 꼴, 제가 늦게 가면 이미 펌프질을 해서 이미 열받고 계셔.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. 그래서 제가 싹 들어가잖아.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최초의 15분 동안 열심히 놀아드리기.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외투 딱 벗고 어머니 앞에 딱 앉아.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강의할 때 주는 거 있잖아. 그럼 다 싸갖고 가. 그래서 쫙 펼쳐놔. 아, 네가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.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. 근데 제가 많이 늦게 들어가면 그게 풀리질 않아. 그러면 기껏 다 드시고 먹고 튀어. 영원히 먹고 튀어. 도로 이제 막 치매에 낯선 행동을 하기 시작하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. 이렇게 벌, 아, 아이고, 뭘 사와야 되는데 잊어버렸네. 10호 좀 갔다 올게요. 저 나가고. 우리 마누라, 우왕청심은 집에 항상 사다 놨어요. 10개를. 근데 맨날 그때마다 사러 나가. 어머니, 어머니 힘드신가 보다. 어머니, 우왕청심만 사올게요. 그리고 집사람 따라 나와. 그래가지고 집 앞에 치킨집에서 둘이 마시고 있어요. 둘이. 그런 집에 들어가.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? 불 끄고 주무셔. 왜냐면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. 똑같아. 애가 그럴 때, 선생님 어디 하세요? 그럴 때 못 들은 척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애가 우울이 심하면 벌떡 일어납니다. 선생님 왜 남의 말 쌩 까세요? 이런다고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나 정말 잘한다. 자, 여기 자 선생님 왜 쌩 까세요? 그러세요. 미안해 못 들어서 뭐라고 했니? 그렇지. 다 같이 연습.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쩌는 표정. 어머 이래야 돼. 그래서 우리는 표정을 만드는 사람이야. 뭐라고? 미안해 못 들었어. 이런 거 시작.
어? 뭐라 했어? 못 들었어. 연기가 돼야 돼. 그럼 거기서 끝이야. 그래도 참지 못해. 요즘 오늘 교수학습 요목 중에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. 씩씩거려. 자기 말 무시했다고. 그럼 어떻게 해? 네, 싸움의 장소를 옮긴다. 어디로? 교무실로. 이렇게 탁, 머리, 우린 머리를 팍 돌려. 어? 선생님, 교무실 뭘 놔두간데? 같이 가면서 얘기할까? 때리고 가. 그럼 쫓아오는 놈이 있어, 없어? 나 아직 못 봤어. 그 정도 선에서. 이게 능숙한 리더십. 자,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? 못 들은 척 생각하고, 그 폭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? 예, 청중들을, 애가 폭발 상태, 교실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폭발 상태가 되면요,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애들을 내보내는 겁니다. 네, 그런 상황이,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. 우리 지금 현재 학교가. 그래서 마을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. 예, 따지기. 그 다음에